저축인지 보험인지 헷갈리지만 수익률 높다는 말에 가입하게 되는 게 바로 저축보험인데요. 정체가 불분명한 만큼 불완전 판매도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해서 주의할 점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저축인데 저축 아닌 저축보험, 똑똑하게 가입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을 저축상품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불완전 판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예금이나 적금보다 수익률이 높다.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 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절세까지 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이런 말로 보험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가 저축보험을 예금 상품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가입하도록 현혹시키는 건데요. 저축보험은 저축에 앞서 보험입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과는 달리 중간에 해지할 경우 사업비를 제외한 해지 환급금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기를 채우지 못하면 무조건 손해를 보는 구조인데요. 때문에 저축보험으로 저축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10년을 기준으로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하고 나중에 여윳돈이 생길 경우 추가 납입 제도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금리가 떨어져도 반드시 보장되는 이율인 최저 보증이율과 보험기간 중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한 중도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도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